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5월 25일 시장에 대한 특징,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이 코스닥이 기술적 반등이 붙여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전일 저희가 이제 야간에 공개 방송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제 950포인트 전후, 지금 오늘 곧장 이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일부 현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던 대로 시장은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자. 지난주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지난주 이후에 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어차피 지금 시장에 대한 악재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악재들이거든요. 뭐, 주로 우리가 시장의 악재로 볼수 있는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는 큰 폭의 하락세는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 돌발적인 상황이 큰 폭의 악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런 불확실성을 타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가 가장 힘들었고, 시장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일 것이다. 대신 현금 일부는 반드시 들고 가자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는데요. 자, 우선 코스피하고 코스닥 움직임 자체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0.86%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이 오늘 모처럼 만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 자, 코스닥은 950포인트 전후가 이제 바닥권력이 형성되면서 기술적 반등도 일부 저는 나타났다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는, 첫 번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반등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두 번째는 백신 인센티브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더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12시까지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난 12시 이벤트 마감됐는데요. 또 기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걸 밤 12시 또 오인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한번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또 회원방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그래서 오늘 밤 12시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니까요. 그거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급부터 한번 같이 본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피에서 SK이닉스, 대한항공, 그리고 셀트리온 순으로 매수를 보이는 움직임을 나타냈고, 자, 코스닥에서는 요 중요합니다. 또 다시 한번 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ST팜에 대한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제약바이오 성장주 쪽에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것은, 지수를 하반 경직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에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을 또 보면, 자, 대한항공, NC소프트, LG전자, 네이버 순으로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뭐 신규 게임 출시 그리고 인기에 대한 부분으로 NC소프트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인센티브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음식료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코이. 코이는 개별적인 부분에 현재 순환매가 돌면서 바닥에서 반등을 올려내는 모습이고, 자, 앞서서 이제 노조 간의 문제가, 노사 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는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CS 윈드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는데, 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 풍력 관련주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이 전반적인 순환매가 좀 돌고 있어요.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또다시 풍력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열고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오늘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반등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 권역에서 반등을 좀 나타내는 움직임이었고, 우리가 일전에 12만원대가 바닥 권역에 대한 부분을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바닥 권역에서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수에 대한 변화를 조금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에 대한 매수 변화를 보시면요. 자, 외국인에 대한 매수 순매수 비중을 보면,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 4월 23일 이후에 하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오히려 늘었어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중은 늘었지만 주가는 하락을 하는, 한마디로 이제 유통 물량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했고, 자, 이런 분위기가 언제 나타났었냐면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10월달, 12월달에 한번, 자, 주가가 크게 한번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도, 자,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물량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더라도 주가는 빠지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소극적인, 과거적인 스탠스에 대한 매수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통 물량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어적 스탠스를 상당히 잡고 있었던 거고, 지금 대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오늘 반등이 나타날 게 있었던 거는 결국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기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줬다. 투신이 오늘 조금만 매수가 유입되더라도 쉽게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반등은 지수에 대한 반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지금 지수를 잠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950포인트 전후에 대한 반등을 어제 얘기를 했던 이유도 일단 다중바닥 형태를 지금 띄는 자리거든요. 현재 이 다중바닥 형태에 대해서 반등을 좀 붙여내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코스닥에 대한 추세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는, 계속적으로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반등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반경에서 보이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자, 시장 자체가 만약에 쉽지 않은 시장이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투매가 떨어지겠죠. 그럼 그때는 꽤 많은 투매가 벌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면요, 최근에 이 거래량이, 자, 지금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 정도 나왔던 거래량이 언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이 700에서 800포인트 올라갈 때 이때가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고가에서 지수에 대한 거래량은 꾸준하게 느는 것이 좋습니다.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고 매도세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손바뀜에 대한 흔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수급이 붙으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관망에 대한 심리가 강하다는 거죠. 그럼 지수에 대한 관망을 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테이퍼링이나 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양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자,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거래 많이 줄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거래량이 어디에서 나타났던 거래량이냐면 결국은 2500포인트를 오르기 전에 그 정도 수준에서에 대한 거래량입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만큼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관망세가 상당히 깊은 자리다. 지금은 오히려 깊게 빠져버리면
그에 따라서 반등 매매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수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더 넘어가겠지 또는 조금 더 빠지면 대응을 해보자 지금 현재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관망 심리가 상당히 강한 지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가 저는 상당히 힘들었던 변곡점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6월 초가 되면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말자. 대신 일부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래량 일단 줄었으니까 대부분 다 눈치 보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는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상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안 올랐어요. 근데 항상 외국인들 매수 상위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대한 반등이 나타났고 오늘 지수적인 부분만을 해석을 해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123,000원 자리 돌파를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위에 있던 이 14만원 자리까지 135,000, 14만원 자리까지는 베팅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상승은 눈여겨봐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백신 여권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도 오늘 뭐 저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 증권 관계자분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백신 여권 관련해 가지고 여당발 지금 현재 백신 인센티브제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 정부에서도 그 얘기에 대해 합의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 나왔는데 이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조금 더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는 일부만 보도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여권의 유력한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꿈에서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오늘 시장에 반등이 형성됐어요. 오늘 항공주 사실 이제 항공주가 실적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여행주가 반등 나는데 오늘 증권사에 대한 애널리스트들 레포트를 보면 2023년도부터는 기대감이 현실화 될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레포트를 보면서 아 그래 2023년 되면 되겠지 내년 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내년이 2022년이더라고. 근데 벌써 2023년을 예상하면서 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는 뭐 끼워 맞추기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2023년 거를 가지고 벌써부터 주가가 움직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이유 말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뭔가에 대한 이슈가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시장은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결국 백신 인센티브제라는 것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밤 10시 이후에 지금 QR코드처럼 찍는 거예요. 찍으면 이 백신 접종자이기 때문에 술 마셔도 된다. 술집에 남아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5인 이상 모임도 백신 접종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야 이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비합리적인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접종률이 워낙 현재는 빠르게 안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언론에서에 대한 보도도 이런 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에 현재 종목군들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여행주가 오르는 것은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투어라든지 또는 최근에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이제 모두투어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참 좋은 여행, 오늘도 좋은 모습을, 참 좋은 여행,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움직임이었고, 신고가래요. 뭐, 노란 풍선이나, 그죠? 레드캡 투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는 이제 여행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항공주도 마찬가지, 대한항공이나, 또 오늘 바닥에서 티웨이 홀딩스, TK, 티웨이 항공이나, 이런 저가 항공주들도 반등세가 강하게 형성됐어요. 기대감도 일부 있고, 그리고 백신 인센티브제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가능하다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종목권도 움직이고, 우리가 또 소비자 안에서도 하이트 진로나, 이런 기업들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술집에 대한 부분도 10시, 에 대한 부분이 연장될 수 있는, 백신 인센티브제를 통해 가지고 좀더 개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백신 인센티브제를 하기 위해서 QR코드라는 것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보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또 백신 여권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라운지 QR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1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그죠?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나면서 10% 이상 또 단기적으로 반등 나고,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이 K사인 같은 기업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더 붙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안 관련주는 앞으로도 이슈화는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면 K사인이 오늘도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드림 시큐리티도 오늘까지 약 10% 가까이 올라왔던 모습이었고, 라오시큐도 지난주부터 오늘 은봉이 떴지만 최근에 좋은 모습을 이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기업들도 주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죠. 그죠? 다시 한번더 이런 소주나 맥주에 대한 판매가, 술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백신 인센티브제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을 봐야 되고요. 항공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도 사실 레드캡 투어라든지 노란 풍선, 참 좋은 여행, 그죠?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다들 주가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인데, 이런 거는 이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백신 인센티브제 관련해 가지고 또다시 좀더 확장될 수 있는,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이번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테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이슈는 좀더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좀더 심화되는 내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뭐 원스텝, 투스텝 정도에 대한 종목군도 움직이고 있다면 좀더이 테마는 확장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론화 될 때까지 대한 시간적인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까지도 이슈는 좀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또 확장되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뭐 이니시스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또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세를 붙이면서 스타벅스 관련주로 또 다시 한번더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이런 이제 공개 방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소개시켜드린 종목, 기업이나 또는 종목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